안녕하십니까. NGVI 및 서울버스의 조준서 대표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일 먼저 많은 분들이 저희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많았어요. 전기만 넣어도 가나요? 혹은 수소만 넣어도 가나요? 혹은 전기, 수소 다 같이 넣어도 가나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세 가지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도 이용할 수 있고 수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충전의 융통성이라든가 충전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버스가 개발이 되었고요. 지금 저기 그러니까 울산시 전시장에 있고 그다음에 또 그 고려아이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수소자동차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넥소가 여러분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미라이, 그 다음에 현대의 현대 트럭, 그 다음에 현대 수소버스,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알려져 있고 이 다섯 가지 정도 자동차가 세계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 다 지금 현대에서 가지고 있는 넥소하고 수소 트럭하고 수소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미라이나 이 수소버스는 전기 수소를 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전의 융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전기차다 수소차다 생각하시면 이게 모두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이제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수전해가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수전해가 발전하면 할수록 차량용 백금총매 단가는 떨어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의 백금 총매 단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연료전지 단가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조속히 연료전지가 양산이 되어서 그러니까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들이 아주 저렴하게 공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대량 공급이 돼서 효율적인 충전이 중요하고요. 전 특히 효율적인 충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언론.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그러니까 수소가 충전에 관련돼서 어려움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그 수소 충전에 대해서는 좀 전기 충전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효과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혹시 한번 여쭤볼게요.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경합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보안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한번 생각하신 대로면 한번 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합이라고 생각하신 분요. 혹시 방청객들 말고 나머지 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경합이요. 혹시 보안이라고 생각하신 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전기 자동차가 모태가 되기 때문에 서로 같이 활용하면 할수록 시장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제가 생각하는 수소차는 전기 충전도 되는 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요. 특히 제 차가 넥소 차량인데 100km 미만 주행이 나오면 사실 전 그게 되게 부담되거든요. 이거 혹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수소 충전 용이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 전기 충전에서 150km까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 부담이 없어지거든요.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나왔거든요. 사실 여러분 수소충전소 많이 보시겠지만 수소충전소에서 돈을 벌지 못해요. 전혀 50% 이익도 그러니까 비용의 50%조차도 보충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하루에 한 개 충전소당 승용차는 300개 이상 또 만일 버스용 충전소라면 하루에 100대 이상이 충전이 돼야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어떤 버스 충전소에서는 하루에 10대 정도밖에 충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손실이 많이 발생될 것 같고 그리고 같이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익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소차의 스펙입니다. 자, SUV 및 화물 차량은 대략 30에서 50kW급 연료전지에 배터리는 20에서 30kW급 정도면
제일 최적이라 생각하고 최소한 배터리 충전으로 100km 이상 운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이 기술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지금 르노에서 지금 15kW급 연료전지에 40kW급 배터리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2024년도에 양산할 계획인데 그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 생각이 좀 더 많이 바뀔 겁니다. 이제 시내버스 및 대형 화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격 기준으로 50kW급 이상, 일단 배터리는 100kW급 이상. 저는 150 정도만 되면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쯤 되면 최소한의 150km 이상 주행하기 때문에 경제성 있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 같은 시내버스 업체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킬로와트당 경제성이거든요. 저는 전기가 제일 저렴해요. 그리고 수소전지, 연료전지 버스가 그 다음으로 저렴하고 그리고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CNG 버스가 죄송합니다. 전기,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CNG, 수소연료전지 버스가 제일 가격이 코스트가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가 왜 경제성이 있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생각하면 교환하고 싶은 게 수소차의 배터리의 외부 충전이 필요한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같은 전기 자동차니까요. 배터리 가지고 수소가 가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여기서 다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타고 다니는 넥소 차량에서 100km 미만 주행거리 나온 순간부터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거 어떻게 충전하지? 또 1시간 기다려야 되나? 어떤 충전소는 빨리 충전할 수 있으나 빨리 가서 충전해야지. 심지어 300km 정도 주행이 남았는데도 저도 모르게 충전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기하고 수소를 같이 쓰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최소한의 근접한 구간은 전기만 가지고 써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충전소 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게 면적이에요. 충전소 공간이 얼마만큼 나와야 되나?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700바 충전소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은도 있지만 350바짜리 충전소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350바짜리가 빨리 충전하고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인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신속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350바짜리 충전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주유소 같은 데 바로 옆자리도 가능해요. 그러면 경제성 있게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소 3km 정도 충전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부담 갖지 않습니다. 다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전기도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간 거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빨리 대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나 지금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700바를 너무 고수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충전이나 효율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700바를 충전했을 때 최대 충전 효율이 87.8%밖에 안 돼요. 근데 350바로 타입 3 용기로 갔을 때는 효율이 98.9%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이게 더 경제적이고 오퍼레이팅하는 코스트가 저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 회사 차고지거든요. 제가 왜 전기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처음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회사 차량이 여기에 한 180대 정도 버스가 주차되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전기자동차 충전기들 보면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버스를 타게 되면 각 충전하고는 예를 들어서 각 충전하고는 이 공간마다 별도의 작은 충전기를 놔서 충전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10분 이내에 수소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운전자들이 그러니까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급여가 5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소 충전소 한번 충전하기 때 30분 기다리라고 하게 되면 이 코스트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가 가장 최적이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액화수소 용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그 기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기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왜 수소차는 현대자동차 위에는 만들지 못하고 다른 회사는 왜 수소차가 생산이 안 되나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거거든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현대자동차처럼 자체 공장을 통해서 양산할 수 있는 방법, 우리들 다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두 번째는 뭐냐? 전기자동차를 통해서 그 이외에 리트로핏하는 거, 그 추가 관련된 시설, 연료전지, 수소용기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모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용기 있게 진행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저기 지금 어떻게 그 고려야전 옆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의 스펙이고요. 320리터 수소용기 3개 설치되어 있고요. 이거는 세계에서 최고인 월링턴 인더스트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또 하나는 연료전지 60kW급 제품이고 루프에너지 제품입니다. 또 120kW급 SDI 배터리입니다.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거 연료전지는 60kW급 전격 기준이고요. 캐나다의 루프에너지 제품이고 NGVI에서 차량 통합 설치를 했습니다. 수소공급장치는 320리터에 350바짜리고 폴란드에서 제작한 월링턴 인더스트리 제품입니다. 그리고 수소용기는 NGVI에서 장착했습니다. 이거는 월링턴에서 제작한 제품을 NGVI에서 장착한 거고요. 지금 이렇게 용기 3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종 이제 모듈이라든가 그러니까 관련된 기기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해서 선생님 좀 말씀하실 때 좀 방송해 주십시오. 그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못 만들었다고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않거든요. 삼성은 양산만 해서 국민들한테 편하게 해주는 모더나만 제공해 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금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 디자인해 오면 저희 같은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이라도 이걸 갖다 양산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저는 수소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업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좋은 기업들이 개발해서 오면 우리나라에서 양산해서 전 세계에 제공해 주는 이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제가 짧게 얘기했거든요. 질문하실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예예예, 예, 예.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예예. 예. 잘 안 들리는데요. 하루에 300km 정도를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그 350바 충전 방식과 700바 충전 방식이 있는데 그 두 중에 그 어떤 충전 방식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 법인 택시 같은 경우 어떤 차량을 이용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더 유리할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저는 철저하게 버스는 있는 그대로 버스는 1년 365일 같은 구간만 계속 다니고 9년 동안 다닙니다. 때문에 버스가 한 번 운행했던 그 기록은 거의 바뀌지 않거든요. 그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350바짜리 그러니까 350km 미만이라 한다면 타입 3 용기로서 최대 충전 효율이 98.9%인 용기가 제일 맞다고 생각하고요. 타입 3가 전 최저 350바 타입 3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음에 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르노에서 나오는 수소전기버스가 있거든요. 그거는 15kW 연료전지에 40kW 배터리를 장착했는데 하루에 500km 정도 주행할 수 있고요. 가격도 경쟁력이 있고 오히려 그 르노에서 말하는 그런 전기자동차들이 수소전기자동차들이 경쟁력이 제일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충전 법인 차량은 교대 시간 만에 빨리 충전해야 되거든요. 때문에
빠른 시간에 충전할 수 있고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르노에서 나오는 이런 수소전기 하이브리드급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예. 혹시 제가 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저는 철저하게 수요자적인 측면에서 이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운수사업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가 편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또한에 킬로미터당 운영 비용이 가장 저렴해야 됩니다. 때문에 혹시나,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설명이 된 상황이고 저희하고 입장이 틀린 상황은 이 발표 내용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 제가 부족하지만 많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프라지마 인더스트리의 미스터 피에르 포르테시가 발표하실 예정입니다.